안녕하세요. 해튼TV입니다. 오늘은 옥길지구에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에 둘러싸여 있어 산속에 푹 파묻혀 있는 두개 단지 옥길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옥길 센트리뷰와 옥길 브리질 아파트에 나와봤습니다. 센트리뷰는 지석공원과 옥길 산대초등학교 그리고 부천시립 별빛마루 도서관을 품고 있는 습세권과 학세권의 아파트이며 브릿지힐은 함박 근린공원을 품고 있는 초습세권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옥길 센트리뷰의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71-1번지 1원이며 2017년 12월 준공된 입주 5년차 아파트이며 용적률 168%, 건폐율 15%이며 지상 28층까지 총 15개 동에 1318세대의 대단지이며 주차 대수는 1485대로 세대당 1.12대로서 비교적 부족한 편이 아쉬운 부분이며 열병합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길 센트리뷰의 특징은 그린벨트를 풀고 지은 아파트라서 그런지 산을 끼고 있어서 엄청 조용했으며 다양한 새소리가 들려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또한 단지 서쪽으로는 옥길 산들초등학교와 동쪽에는 부천시립 별빛마루 도서관을 양옆에 두고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초학생권으로 아이들 키우기에 최적의 아파트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스타필드 시티도 5분 거리에 위치해서 슬세권을 자랑하며 단지 내 동간 거리도 널찍널찍하고 쾌적한 깔끔한 아파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세는 6억에서 9억 3천까지 형성돼 있으며 최근 8월 말 33평 실거래가가 6억 2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옥길 브리질의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51-1번지 1원이며 사용승인일은 2016년 7월이며 용적률 202%, 건폐율 16%이며 지상 29층까지 14개 동에 총 1304세대의 대단지이며 주차대수는 1568대로 세대당 1.2대이며 열병합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길 브리질의 특징은 센트리뷰와 마찬가지로 산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단지 내가 엄청 상쾌했으며 쾌적한 숲속 환경이 자랑이며 길 건너 옥길 산들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7, 8분 거리에 옥길 중학교와 옥길 버들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세권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세는 6억 2천에서 9억 3천까지 형성돼 있으며 최근 7월에 국민 평수가 6억 5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두 단지 모두 LH를 통해 지어진 단지이며 중대형 평수로 지어진 옥길 후반 베르디움이나 제이드 카운티에 비해 평형이 다양하고 소형 평수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옥길 센트리뷰와 옥길 브리질의 주요 상권은 단지를 기준으로 서쪽에 스타필드 상권과 동쪽에 로터리 상권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앞으로 새로 생길 지하철역인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의 더블 역세권이 스타필드 쪽이 될지 로터리 상권 쪽인 소사 경찰서 쪽이 될지 아직은 미정이긴 하지만 옥길 센트리뷰와 옥길 브릿지힐은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서 위치적으로 무난하다고 볼수 있겠으며 입지적인 조건 외에도 무엇보다 숲을 끼고 있는 쾌적한 환경이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두 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